지난 28일 남자 4부르 대표팀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뛰어난 펜싱 실력뿐만 아니라 수려한 외모까지 겸비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오상욱 선수는 어린 시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글이 회자되며 인성 또한 훌륭한 사람임이 증명되었는데요. 오상욱 선수는 집안 사정으로 펜싱을 그만뒀었는데 대전 지역 교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을 돕고자 결성한 후원단체인 운삼호로부터 후원을 받아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오상욱 선수는 그 고마운 마음을 글로 표현했는데요. 대전 매봉중 3학년 오상욱이라고 합니다. 운삼호 장학생으로 뽑히게 된 후 운동을 더욱 즐기며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운삼호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땀 흘려 운동하여 운삼호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현재 오상욱 선수는 자신이 후원받은 단체인 운삼호에 들어가서 기부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힘든 시절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단체의 도움으로 올림픽 금메달까지 딴 선수가 나아가 다른 이에게 주변 환경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게끔 기부를 하고 있다니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실력과 외모, 인성까지 겸비한 오상욱 선수.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부르 대표팀에 대한 일본 트위터 반응 몇 가지를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펜싱 상상 이상으로 잘생겼네. 한국 남자 펜싱 대표는 미남들만 모아놨군. 한국 펜싱 대표들은 전부 미남이야. 한국 펜싱 너무 잘생긴 거 아니? 모레 보러 갈 예정이었는데. 펜싱 한국 대표 오상욱 남자답게 잘생겼네. 아이돌인가? 혹시 배우? 아니면 모델? 아름다울 지경이야. 피드 구경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펜싱 한국 대표 엄청 잘생기지 않음? 헐, 배우나 아이돌같이 생겼네.